안녕하세요, 나라입니다. 41화의 퀴즈쇼를 시작해 볼 텐데요. 다들 문제 풀 준비 되셨나요? 저번 정답 맞출 준비도 되셨겠죠? 그럼 저번 정답부터 준비 짱! 헤라에게 부탁한 일은 멜로디에 들어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카르망 주얼리 무대에서 꼭 4인조 멜로디로 서달라고 했기 때문이죠. 저는 헤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헤라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요. 헤라가 무대에 집착했던 건 아이돌이 되어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죠. 상냥한 헤라는 결국 멜로디에 들어왔고 저희는 4인조로 뉴멜로디가 되었습니다. 와, 신난다. 헤라랑 같은 팀이다. 그 후 이번 편에서 뮤즈 그랑프리 3차 예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. 뉴멜로디의 상대는 카리스마를 영입한 뉴돌스.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미지를 밀고 있는 뉴돌스와 대항하기 위해 저희가 내놓은 방안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 방안을 위해 진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헤라가 반대했어요.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마지막! 결국 셜리 선생님께 들은 전설의 작곡가를 찾게 되었는데요. 그건 과연 누구였을까요? 오늘의 퀴즈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다들 풀 준비 되셨죠? 아직 안 되셨다고요? 그럼 바로 샤이닝스타 41화 준비 짱! 최고의 작곡가를 찾아라! 를 보고 오세요. 자자자 빨리요! 준비 짱!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! 오케이! 땡큐!